조카 경희가 지석 삼촌에게 2435에서 430을 빼면 2005이고 2435에서 1403을 빼면 25야 라고 했다. 지석 삼촌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자 경희는 장난 아닌데 2435에서 135를 빼면 2004라고 그럼 2435에서 1045를 빼면 뭐게? 라고 문제를 냈다. 답은 무엇이야? 2435에서 430 빼면 2005는 맞잖아. 맞잖아. 맞지. 두 번째 건 말이 안 돼. 너 이거 내 문제인데 못 살리는 거야. 정답. 정답. 어? 정답. 어? 아, 넌 못 맞춰. 너는 안 되지. 너 알잖아. 너 답을 알고 있잖아. 너 알잖아. 너 대답을 알고 있어. 안 돼, 넌 안 돼. 너가 내 문제인데. 아니, 이게 왜 답을 알고 있어, 제가. 네가 내 문제를 네가 맞추는 거 어딨냐. 제가 내 문제 아니에요. 자작극이네, 자작극. 아니에요. 지석 씨 10초 드릴게요. 아니, 난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어, 지금. 2435에서 135 빼면은 2400이잖아. 2435에서? 아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쉽다고? 네 어? 읽으면 나오는 답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읽었는데 아니 읽으면 답이 나와 나도 그러니까 2435 그래서 1403 빼면 25 왜? 어? 어? 정답! 경희 씨가 먼저 정답하셔서 답은요? 제가 좀 써볼게요. 알겠다. 너무하다. 나도 알겠다. 오 마이 갓. 2, 1000, 4, 100, 3, 10, 5, 에서 1000, 4, 15를 빼면 2, 100,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03. 이 그냥 읽은 글자대로 다음 글자를 빼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아주 재기발랄한 경 명석해. 어? 빨리 맞췄어, 경아. 방송인데 말이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빨리 맞추는 것도 리얼이에요. 우리가 뭐 3시간씩 푸는 것도 리얼이고.